미쳤어 레이라. 같이 떡볶이 해 먹을 건데 아니 주가 우리 여행 얘기도 해줄게. 여행도 인생도 뭐든지 엉망진창 사랑도 우정도 up and down 어차피 맘대로 되는 거 하나 없어. 떡볶이만 한 게 없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어 많이 왔다. 오랜만에 미미가 뭉쳤어. 같이 떡볶이 해 먹을 건데 우리 여행 얘기도 해줄게. 붙이고 계시는군요. 다들 붙였다. 와 예쁘다. 인도에서는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미간에 이 복점을, 복점이 아니고 빈디를 붙인대요. 귀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인디아 여행 선물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얼굴 딱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여기 또 여러분 편하시죠? 여기는 네. 저. 남동생이 한 분 알잖아요. 그럼 너 남의 집에 왜 막 말도 없이 들어오고 그래? 저도 그러니까. 아 불러가지고 왔는데요. 잘 왔어, 잘 왔어. 푸츠스의 김정은 군입니다. 신상을 안 들고 와서 오늘 몸으로 때운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각오 한마디. 어, 미안해. 눈을 막 찔렀어.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잘 여러분과 함께 잘 놀고 잘 먹고 네. 놀멍시멍. 좋습니다. 네, 많이 빨리 해서 먹여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네, 네. 여러분 먹고 싶었어요. 저요. 저요. 아 얘만 보고 싶어서. 네, 작년 10월에 유미 시스터즈가 결성 10주년을 맞아서 우리 자연사자를 발매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5개월 만이네요. 꾸준히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뵀던 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자연사자 통해서 다시 또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타완 센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새롭게 또 얼굴 뵙는 분들도 그쵸. 꽤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잘 살아계셨죠? 예. 네. 저희는 여러분 응원 덕분에 더욱 힘을 얻어 부지런히, 사실 이렇게 부지런한 애들이 아닌데 5개월 만에는 저희한테 네.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원래 3년이 기준이잖아요. 왜냐면 또 인도에 살고 있어서. 네. 하지만 부지런히 정말 다시 미미 시스터즈 위로 캠페인 시리즈 제2탄 우리 가을 걱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밤 6시에 나왔는데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네. 가사도 다 이미 외우셨겠죠? 오케이. 아, 자신 없어, 자신 없어. 혹시 그럼 뮤직비디오는 보셨나요? 네. 아, 반 정도 보신 것 같아요. 네. 뮤비 배경이 혹시 되는 곳이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인도. 아, 요거는, 네, 요거 아시네요. 바로 여러분의 이마에 붙어있는 빈디 원산지 인도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인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솔직히. 샤크라! 어, 굉장히 아, 특이한 대답이네요. 네. 아수라. 아수라? 아수라? 아수라 맞죠? 네, 또! 카레! 요가! 요가! 또! 작은 미미! 작은 미미! 오! 오! 인도의 대명사가 됐어! 네. 근데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전혀 인도 여행을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일반적인 딱 단어들만 떠오르고 왠지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좀 뭔가 더러울 것 같고 뭐 병에 걸릴 것 같고 좀 작은 의미가 없었다면 절대 안 갔을 나라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인도를 갈 때 막 신나서 갔던 건 아니었어요. 약간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인도에는 왜 갔어? 뭐 이런 책도 읽고. 네, 저기 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저희 집 좀 누추하지만 네. 좀 누추하지만 네, 실력이세요. 네. 네, 그랬던 인도가 그랬던 네, 인도가 인도에는 왜 갔어? 막 이런 책 읽으면서 막 아, 왜 가야 되지? 막 이랬던 인도가 어느새 이미의 마음속에
네, 빠질 수 없는 나라로 가슴 속에 네, 그리운 나라로 네.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은 인도의 매력에 정말 푹 빠져서 다시 갈 날만 아 언제 가지? 그리고 맨날 한국을 찾고 있거든요. 안 더우면 지금 너무 더워. 3월에 30도, 4월에 40도, 5월에 50도. 인도 네. 안 더울 때가 있나요? 인도 안 더울 때 있습니다. 안 더울 때 한 20도 정도. 아, 네, 10월 11일. 따뜻하네. 지금 한국도. 네. 근데 저는 쿵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좀 약간 인도가 그동안 권태기였는데 다시 좀 신선하게 다가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사진으로 어떻게 놀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보고 싶으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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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보여드릴 건데 사진이 비공개 사진이 있거든요. 찍으시면 안 돼요. 찍으시면